양산 통도사 극나감에 왔습니다. 산수유꽃을 볼 줄 몰랐는데 정말 기분 좋은 선물입니다. 와, 예쁘다. 가을에 오면은 네. 여기 바닥에 열매가 파랗게 다 떨어져 있어요. 아, 예쁘겠다. 아름다운 홍미화까지 봄이 오나 보네요. 통도사 극나감은 고려 충혜왕 때 창건된 암자입니다. 이 연못의 이름은 극락영지입니다. 연못의 예쁜 다리는 무지개 다리 홍교라고 합니다. 지금 양산 통도사 극나감인데요. 통도사 여기 극나감은 영축산이 독수리알을 품은 듯한 국내 최고의 명당 터에 있고요. 한강 이남 최고의 참선 수행 도량인 극락 호국 선원이 있습니다. 되게 좀 유명한 곳이죠. 여기는 극나감입니다. 지금 여기가 무량수각입니다. 이 무량수각은 서방 극락세계에 머물고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인데요. 여기 지금 극락암 주려는 북한의 사찰인 금강산 마하연 선은에 있었던 파른 절구로 경봉스님의 사형인 구화천보 스님의 글씨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는 트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의 수미산이 들어가고 혀로는 대범천을 지탱하고 입으로는 사해바다 아우러내. 나는 법왕이라 법 쓰는 것에 자유롭고 선의 가품 크게 떨치니 불법의 비 총님에 두루 내리네. 하늘 가득 흰 구름 속에 한 바퀴 붉은 태양처럼 한 생각마저 있는 깃털 늘은 호공에 티 한 점 없네. 홍미화꽃이 피었습니다. 여기는 극나감에 있는 홍미화꽃입니다. 얘는 극나감에 있는 홍미화입니다. 예쁘죠? 여기 동백꽃도 피었습니다. 이야, 예쁘죠? 여기는 극나감 원강제와 삼수굴입니다.
와, 예쁘다. 아. 가을에 오면은 여기 네. 바닥에 열매가 빨갛게 다 뜨고. 아, 예쁘겠다. 산수유 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산수유 나무입니다. 음나감 여기 삼소굴 안에 산수유가 정말 많이 피었어요. 이게 산수유입니다. 지금 이게 겁이 좀 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를 보면서 쭉 가야 돼요. 이 다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반원형으로 돼서 위를 보고 쭉 가고, 이거 무서워요. 이렇게 밑에를 보면 좀 겁이 나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위를 보고 쭉 가서 내려와야 됩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직선인 게 아니고 반원의 형태여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네, 좀 꿋꿋하게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암튼 미션 성공입니다. 오늘도 영상 잘 보셨나요? 남해에서 군몽을 꿈꾸다의 남해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꾹!